군입대가 결정되면 꼭 거쳐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두발 정리. 짧은 머리 한 번. AOA의 단발 머리하고 그대 만나러 가. 얼마 전 육군에서는 군 장병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 규정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두발 규정 개선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응은 그런데 간부와 병의 두발 규정 어떻게 달랐냐 하면 육군 규정에 따르면 용사는 앞머리, 뒷머리 3cm 내외, 옆머리,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 그러니까 머리를 다듬은 형태인 운동형 머리, 이거 아시죠?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적용되는 간부 표준형 머리는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두발 규정의 차이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데요. 인권위에서도 간부와 용사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용사들의 두발 규정은 어떨까요? 먼저 육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머리, 윗머리 3cm 내외, 옆머리, 뒷머리는 1cm 이내의 운동형 스타일이고 공군은 육군보다 조금 더 긴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 뒷머리는 짧게 자르기만 하면 된답니다. 해군은 앞머리 7cm,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병대는 잘 아시다시피 상륙 돌격형으로 앞머리는 3cm 이내, 옆 뒷머리는 귀 상단 5cm까지 올려깎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부대만의 두발 규정이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기자 부대의 이기자 컷입니다. 이기자 컷이란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상처 치료에 용이하도록 오이칸 스타일의 짧은 머리를 채택했고요. 옆 뒷머리를 싹 밀고 앞머리는 6mm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들도 군인이라면 엄격한 두발 규정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스위스 군에선 두발에 대한 규정이 없대요. 군인의 사기와 품위만 지키면 오케이랍니다. 그럼 저처럼 머리를 길러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길렀어요? 한 1년 정도? 제일 좀 빨리 자라는 타입인 것 같아요. 머리 빨리 자라게 하는 건 한 번밖에 없다고 야 생각하는 거야? 최근 장병들의 편의와 자유로운 두발 정리를 위해 이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우리 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두발 자유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장병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있어 혹시? 포마드 스타일? 박서준 님이 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현재는 박보검, 지금은 박서준. 박씨를 좋아하나 봐요. 군인하면 짧은 머리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용사들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두발 자유화는 장병과 간부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군인의 품격이나 기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짧았으면 계속 길었으면 좋겠어.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게 하시는 거고 스타일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를 수도 있는 거고 김경호 스타일은? 아 그거는 너무 다들 머리 이렇게 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식이 들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꼭 전해드릴게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혹시 장병들의 두발 규정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단발머리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길어서 지금 이 정도예요. 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단발이었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때 사진 안 돼? 아, 안 돼요. 그때 살 너무 쪘어. 저 진짜. 제가 앨범 찾아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자이크 처리. 풀 모자이크 처리. 바로 일하시는 분들. 저 예고 다닐 때 염색 이런 거 너무 심해가지고 부분 탈색을 하고 싶어서 갑자기 약간 야가씨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 이제 굴러서 등교하냐고 얘기 들을 정도로. 다 불태워야 돼요.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아, 네.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